편의점을 돌며 본사 직원을 사칭해 돈을 뜯은 절도 사기범이 붙잡혔습니다. 매장 정리를 지시하고 직접 고객 응대까지 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한 편의점, 한 남성이 들어와 음료수를 산 뒤 본사 직원이라며 직원에게 창고 정리를 시킵니다. 직원이 창고로 들어가자마자 이 남성은 계산대로가 현금 수십만 원을 챙겨 나옵니다. 본사에서 팀장님 내려오시니까 매장 보고 고소사에서 뽑히면 포상금입니다. 그러면서 빨리 정리를 깨끗이 하자고. 또 다른 편의점에선 직원에게 물품 진열을 시켜놓고 본인이 직접 고객을 응대해 물건 계산까지 하려 합니다. 제가 대신 계산해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카운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카운터 들어갔는데 계산은 못하는 거예요. 전국 편의점을 돌며 본사 직원 등을 사칭해 수백만 원의 현금을 훔친 19살 A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편의점에 시간대를 달리하면서 수차례 방문해 범행을 시도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피의자는 편의점에서 일한 경험을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범행 대상 중 한 군데 편의점에서는 취업을 위장해서 하루를 일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은 실제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